영세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두 배. 엠믹스가 영세엔 웬일이야? 웬게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영스 초대석 완전체로 영스에 놀아온 엠믹스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엠믹스 리더 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설륜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진행하는 영세 또 처음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저희의 만남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3920님께서 완디랑 서류님 전에 같이 챌린지 찍었잖아요. 훈훈한 선후배의 모습 너무 보기 좋았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다니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또 맞아요. 아니, 저는 약간 제가 부끄러움이 좀 있거든요. 낯을 좀 가리시는 편이에요? 네. 아니, 예쁜 사람 보면 더 그래요. 아, 근데 이렇게 멀리서 항상 저희가 지나가면서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인사를 하다가 또 이 거리와 또 가까이서 보는 거리랑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기 실제로 왔는데 너무 사슴 같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저희 안무를 다 미리 해오시고 네. 바로 언제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고 그게 막 저는 막 너무 감사드리고 막 한 번 더 막 이렇게 하시고 막 너무 감사드린데 막 그 눈이 막 너무 막 바다 같으면서 사슴 눈망울 같으면서 대박. 내가 보면 안 될 거를 보는 느낌인 거. 너무 막 소중한 걸 보는 느낌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래요. 저희가 웬디 선배님 바라볼 때도 그래요.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오늘 의상이 서두해. 오늘은 제가 의상이 너무 강렬한 느낌이어서 그런 것 같고. 보세요. 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죄송하지만 엠믹스 분들의 카메라는 제 머리에 위에 있는 카메라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지만 인사를 거의 곁눈질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약간 지금 떨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되게 더 가까이서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같이 서로 알아가 보아요. 좋습니다. 우리 1293님, 완디 엠믹스가 커버한 레드벨벳의 빨간만 무대 보셨나요? 보는 저도 자동으로 엄마 미소 지어뒀는데요. 완디는 더 흐뭇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오늘 나온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이 무대를 하시고 그 다음날 올라온 걸 바로 봤어요. 진짜?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빨간 맛을 우리보다 이렇게 더 상큼하게 하셨지? 아니에요. 그리고 엠믹스가 그 어딜 가나 라이브로 또 너무 잘하시는 또 분들이면서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빨간 맛밖에 없었어요. 그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요. 빨간 맛이긴 한데 그걸 저희가 어디 보여드린 적이 딱히 없는데 그걸 또 엠믹스 분들이 불러주니까 너무 고마우면서 그걸 또 너무 또 잘 소화해주시고 막 화면에 딱 잡힐 때마다 표정을 또 막 너무 상큼하게 과일 맛들을 막 더 표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또 오늘 그 빨간 맛 의상에 맞게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진짜 너무 감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유후. 혹시나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짧게 한 소절이라도 가능할까요? 좋아요. 그 혹시 이 카메라 보면서 그때 표정을 생각하면서 좋습니다. 너무 귀엽거든요, 저는. 음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궁금하니 오케이. 5, 6, 7, 8, 9, 10,
아 진짜 감사드려요. 아니 원래 이거 갑자기 시키면은 전 못해요. 전 제 노래도 잘 못해요. 왜냐 갑자기 시키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근데 이거 갑자기 시켰는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상큼하다. 너무 상큼하네요. 진짜 이게 여름이죠. 네. 여름이 가고 있는데도 여름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5104님께서 보라 보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합창단 같아요. 완디는 지휘자 느낌. 마에스트로. 아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또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엠믹스 영센 웬일로 오셨나요? 왜냐 바로 저희 엠믹스가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우리 7개월 만에 또 세 번째 미니 앨범 FE304 Stick Out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대필 혹시 한 분이 이번 앨범을 딱 한 단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게 담겼으니까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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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별나다. 정말 별난 곡들이 다 있고요. 아. 모든 트랙이 다 각가지 색을 담고 있고요. 인정합니다. 엠믹스만의 그 별을 잘 표현한 앨범인 것 같습니다. 예. 완벽했다. 와우. 빠밤. 진짜. 진짜 말하면서 너무 떨렸어요. 근데 너무 잘 소화했다. 진짜 박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박수. 리더님 얘기 박수. 아 멋있다. 아니 이번 앨범을 통해 엠믹스만의 힙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평소 엠믹스에서 힙합과 이 힙에 제일 가까웠던 멤버가 있다. 이거는 하나 둘 셋 하면 이건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없어요? 아, 왜 그러세요? 자신 있게 눈치 보지 말고. 아 저요! 태원 씨? 좋아요 우리 베이 씨. 두 분? 그럼 저도요. 베이 씨 이렇게 세 분? 누가 손 들어. 아, 그래 저도요. 저도요. 아니 전원인 걸로. 아니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진짜 다 너무 소화를 잘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그 뮤비를 봤을 때도 그렇고 너무 다 소화를 잘하고 이번 이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이크업이랑 이 스타일이랑 이 모든 게 노래 컨셉이랑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아 저희 팀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팀도 장르를 되게 노래 장르를 잘 소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엠믹스 분들도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색합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로 그래서 이번에 나왔을 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도 너무 느껴져서 그래서 저는 왜 손을 안 드나 했어요. 다 들으셔야 되는데 네. 이제 타이틀곡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별별별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해주시죠? 누가 담당인가요? 네, 곡 소개. 네. 이번 타이틀곡 별별별은요 올드스쿨 힙합과 컨트리 장르를 믹스한 믹스팝 장르의 곡인데요. 별별별이라는 이중적인 단어의 에? 이중적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곡입니다. 와 완벽했다. 곡 소개 진짜 완벽했다. 네. 아니, 노래가 진짜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고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약간 그 코러스가 특히나 그리고 멤버들의 목소리가 되게 짠짠해요. 짠득짠득. 감사합니다. 짠득짠득하고 시원시원하고. 감사합니다. 멤버는 혹시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반응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좀 갈렸었어요. 어떻게? 너무 좋아요. 약간 괜찮을까? 이렇게. 아니요. 한 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신기하다. 오. 신선하게. 신선하다. 맞아요. 신선한 반응. 딱 듣자마자 이거다 했던 사람 저랑 혜원 씨 밖에 없었던 거. 맞아요. 저는 처음엔 듣고 한 번 더 들어봐야겠는데 했는데 이제 그때 혜원이랑 다시 들으면서 와 같이 와우 이랬더니 제가 약간, 딱 듣자마자 네. 야 베이야 좋은데? 좋은데? 이러면서 생각하고 진짜 다시 들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녹음을 다 하고 나서 들었을 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쵸? 맞아요. 네. 약간 그런 곡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데모곡과 우리의 목소리가 딱 들어가서 다 만들어지고 네. 믹스가 나왔을 때는 약간 이거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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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 더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신 여러분들 목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이 또 라이브로 들으면 또 다르게 좋습니다. 아니 전 그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립싱크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MX분들이 라이브를 너무 잘한다. 어머나. 네, 어머나. 자신이 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수를 위해 식물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 노래를 듣는 동안 우리 MX분들에게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들 다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 영수가 준비한 선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멤버들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혹시 혜원씨 네. 마이크 체크 되셨나요? 마이크 체크 됐어요. 나이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엠믹스 분들의 별별별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나는 그러지 머리카락 풀 드디어 본질을 풀지 I'm a ghost on the radio on 튀어 올라가 go in the dark Who cares not just stereotype 웃어 네가 알던 말 아침해가 뜨고 우리 손맞지 괜찮아 sunshine shine shine 어두울을 보고 혀를 차겠지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지금 마이크가 약간 찢었습니다. 죄송해요. 와 MX의 별별별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와! 역시 라이브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MX가 라이브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맛집입니다. 그래서 그 너튜브나 이제 방송하시는 거를 이제 또 찾아보시고 퍼포먼스 비디오도 올라왔으니까 그런 것도 다 챙겨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선님께서 너무 잘한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장세정님께서는 라이브 미쳤네요. 공원에서 듣는 우와. 저는 야외 공연장에서 듣는 것 같아요. 약간 춤추셨나요? 약간 이 그루브가 있어가지고 몸이 약간 들썩들썩거리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정재엽님 방송사고 아닌가요? MR이 아니라 그냥 노래가 틀어진 것 같은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고의 칭찬. 네, 그만큼 너무 라이브를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2476님 혹시 문자 하나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2476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번 별별별 도입부 규진이가 찢었다고 생각합니다. 찢었다. 첫 소절 듣자마자 이거다 싶었어요. 와. 진짜 도입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 귀를 꽂혔어요, 진짜. 어떻게 그냥 계속 조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깨진 손톱 위에 검은 매니큐어치 나는 그러지 머리카락 풀듯 이어폰줄을 풀지 어떻게 그 검은 매니큐어치를 저렇게 발음할까? 내가 진짜 아까 그 검은 매니큐어치 할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도입부가 진짜 중요한데 너무 그걸 잘 살려주고 또 멤버들 음색이랑 합이 좋으니까 계속 치고 나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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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 문자 하나 또 읽어주세요. 이렇게. 오, 네. 4331님께서 이번 별별별 후렴 파트가 멤버별로 느낌이 다 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도한 건지 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부른 건지 궁금합니다. 오, 궁금합니다. 오, 맞아요. 되게 약간 느낌이 다 다른데 일부러 뭔가... 그냥 각자 스타일대로 네. 불러라고 디렉팅을 해주셔가지고 각자 음색을 살려서 맞아요. 불렀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약간 똑같았으면 약간 좀 밋밋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더 화려해지면서 약간 노래는 약간 무겁잖아요. 네. 느낌 있는데 더 뭔가 좋아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사구이님 문자 하나 또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SNS에서 화제인 외모체크로 입덕한 팬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웃겨서 좋아했는데 무대를 보고 난 후에는 너무 멋있어서 진심으로 반하게 되었습니다. 엠믹스 더 흥하자 응원할게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이거 왔어요. 외모책 이걸 체크할 때 두성으로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모 체크! 어 진짜 이 두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완전 외모 체크! 와 역시 역시 메인 보고 찢었다 외모 체크! 휴 다행이다. 아니 이거 영상을 볼 때 나 두성 내 숙소에서 하기엔 약간 시끄러워서 못하잖아요. 다행이네요. 네. 또 우리 서련씨께서 2572님 문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뭔가요? 안무? 노래? 느낌 살리는 거? 아, 다 괜찮았다. 어렵지 않았다. 뭐 이랬나요? 안무가 좀 어려워. 안무. 느낌 살리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느낌 살리는 게. 그 올드스쿨 힙합의 그 느낌을 살리는 게. 맞아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요? 저는 지금 이거 문자 받았을 때는 다 잘하셔가지고 어려우신 게 있으셨나 싶을 정도로. 비하인드 스토리로 어려우셨구나. 네네네. 아 일반 안무 어떻게 느낌이 다른 건지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올드스쿨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자유로움 속에 확실한 기본기가 담겨야 되거든요. 맞아요. 기본기. 그걸 맞추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유로움은 있는데 그 우리끼리 합과 기본기가 맞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느낌을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자유롭기만 하면 또 안 되고. 네. 맞추긴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유로움 보여야 되고. 맞아요. 멋있어 나야 되니까. 그쵸. 여유로움. 난 여유롭지 않죠. 여유로움. 맞아요. 맞아요. 와 정말 하지만 그게 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믹스입니다. 네. 오늘은 영스 초대석 영스엔 웬일이야 엠믹스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체크.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9918님의 문자 하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우님? 네, 9918님께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 취준생 앤서예요. 지우 립싱크 때 놓친 파트가 너무 좋아요. 엠믹스 앞으로도 흥했으면 좋겠어요. 엠믹스 사랑해요. 오~ 어떤 파트인 거지? 놓친 파트? 아, 컨텐츠에서 놓쳤던 거 있었는데. 아, 네. 아, 그때 네, 아 봤어요. 네, 네, 네. 아, 맞다. 봤어요. 너튜브 컨텐츠에서 갑자기 이렇게 맞아요. 제가 맞아. 누구 규진이 립싱크 하는지 이렇게 맞아요. 보다가 보다가 맞아요. 제 파트를 이렇게 뒤에서 맞아요. 들어간 맞아, 적이 맞아. 있는데 그게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여우신다. 아, 그 컨텐츠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 감사합니다. 아, 서로를 약간 보고 하나 하나 너무 또 릴리씨가 티가 나 가지고 약간 서로 웃음 참고 하는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엠믹스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것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엠믹스의 Dash 듣고 3부에서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예. 바람이 불어올 때 아름다운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추억들이 다 Let's go to the young street woo-hoo. Would you like to meet at Wendy의 Young Street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영스에 놀러온 혜원 맞아. 규진, 베이, 설륜, 지우, 루이. 예. 네. 이렇게 엠믹스 완전체로 영스앤 웬일이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56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릴리님께서 하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56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번 엔믹스 앨범은 진짜 수록곡 맛집이에요. 유유. 타이틀곡도 너무 좋지만 수록곡까지 다 듣고 꼭 한 번씩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원 씨가 아까 초반에 아까 2부 초반에 한 단어로 별나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만큼 다양한 장르가 조금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다 좋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좋은 노래는 같이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영스에서 이번 앨범 수록곡들을 함께 들어볼 겁니다. 엠믹스 멤버들이 직접 골라주셨는데요. 영스에서 듣고 싶은 수록곡 탑 3! 오~ 혹시 고른 기준이 따로 있으실까요? 그냥 각자 좋아하는 곡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노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믹스 추천곡 Big stepper, go and get it, we're not chaser, go get her, you already know 키드밀리씨가 피처링한 시카라는 곡인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렬한 도입부로 시작하여 파워풀한 베이스와 힙합 드럼의 중독성인 후렴구가 독보적인 그런 곡입니다. 오우! Oh, yeah. wow. 아니 이 노래가 실시간 인기 급상승 음원 3위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외부도 알고 계셨나요? 오~ 감사합니다. 지금 아셨군요. 네. 와우. 땡큐. 아니 우리 이수빈님께서는 이번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인 세카를 듣고 엠믹스의 랩 실력에도 반해버렸습니다. 모든 멤버분들이 이렇게 랩까지 잘하기도 쉽지 않은데 혹시 녹음 때 어려웠던 점이나 비하인드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딱 첫 도입부 부분에 제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겁게 느낌 잡고 시작하셨잖아요. 네, 되게 그 느낌 잡는 게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많은 녹음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체 곡이 비트랑 이 멤버들의 발음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와우. 이게 하고서 키드밀리님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살리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맞아요. 처음 듣는 느낌이 들리면서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곡 세카라는 노래 좀 조금 더 들어볼게요. Big stepper, go and get it, we're not chaser, go get her, you already know, sicker, you already know, sicker. Big stepper, go and get it, we're not chaser, go get her, you already know, sicker, you already know, sicker.
준비하는 네 번째 트랙 빅빅입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빅빅은요 업비트 댄스팝으로 계속해서 몰아치는 변주 위에서 저희 멤버들의 넓은 보컬 스펙트럼을 느껴보실 수 있는 곡이에요. 네. 가사에는 또 심장 소리의 빛과 리듬의 빛을 통해 설레는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릴리 씨와 서류 씨와 베이 씨가 꼽은 최애 수록곡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특히 아니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베이 씨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세 분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어디신지. 저는 지금 여기요. 와, 전 여기. 개인적으로 다리담 다리담 여기랑 여기가 너무 꿀렸던 게 티키타카 자꾸 올려대는 마음이 여기 이 파트 있죠. 맞아요. 어쩜 저렇게 살려냈지? 진짜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발음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걸 너무 잘 살려서 그 어떤 누가 들어도 다리담 다리담 여기랑 티키타카 자꾸 올려대는 마음이 여기. 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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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어요. 너무 닭꽂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인님께서 이번 신곡 수록곡 중에 빛빛 음이 엄청 높던데 녹음 비하인드 궁금합니다. 여기 파트 들었고. 아, 저는 이 파트는 일단은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일단 다 가성으로도 하고 다 진성으로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너무 가성만 하면 너무 약하고 진성만 하면 너무 세서 약간 섞인 네 계속 섞여서 했다 보니까 그 파트가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좀 잘 나온 것 같아서요. 네. 너무 좋아요. 잘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뭔가 신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어디 맞아요. 가고 싶고 막 뭔가 내적 에너지가 많아요. 네. 진짜 빛빛 네. 제목에 맞는 네. 맞아요. 너무 좋은 맞아요. 곡입니다. 네. 그럼 빛빛 조금 더 들어볼게요. 엠믹스의 마지막 추천곡은요 다섯 번째 트랙 Moving On입니다. 이건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저희 다섯 번째 트랙 Moving On은요 밴드 사운드에 기반이 된 곡이고요 저희가 다 같이 떼창하는 파트가 굉장히 감동적인 곡이고요 다시 한번 나를 믿어보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청춘의 모습을 담아낸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노래 내 최애곡이다 하는 분 계신가요? 저도 네 저희 둘 아 네 저희 셋 근데 너무 좋아서 저도 좋아요. 좋았어요. 아니 저는 최애곡이 좀 이번 앨범에 많아서 제가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너무 또 다 다르다가 이거를 다섯 번째 트랙으로 이 Moving On을 하고 마지막에 그 Love is Lonely를 그걸로 끝에 딱 장식을 한 게 그 순서도 너무 완벽했다. 완벽. 근데 밴드 기반의 사운드 이 청춘? 약간 이런 걸 노래한 게 여섯 분한테 너무 잘 어울렸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청춘인가? 청춘이 너무 약간 몸소 느껴지는 음색과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838님 이번 신곡 별별별 너무 좋아요. 수록곡 Moving On이랑 Love is Lonely는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인정 인정. 네, 그럼 노래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MX가 뽑은 이번 앨범의 수록곡 세 곡까지 만나봤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트랙을 얘기를 못해가지고 Red Light Sign But We Go 이것도 좋습니다. 맞아요. 그냥 전곡이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들어야지만 이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곡을 순서대로 해서 마무리로 Love Is Lonely로 딱 해서 듣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구님 Moving On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콘서트에서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부르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도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방금 상상했거든요. 콘서트에서 부르는 울면 거를. 울면 안 돼요? 울 뻔했어요 지금. 아니 저 이거 지금 마지막으로 조금 더 틀어주셔서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콘서트라는 단어도 그렇고 나중에 만약에 해외 투어 가시면 이거 약간 영어 버전으로 해서 해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노래 중에 그 어떤 거 어떤 곡은 약간 잉글리시 버전으로 해서 맞아요. 좋아요. 그쵸? 네.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안 들으셔도 되고. 아니요. 그러니까 해외 팬분들도 너무 많으시니까 네. 뭔가 네. 이런 감정이 들어간 노래라던가 사랑이 담긴 네, 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영어 버전으로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야겠다, 내야겠다. 우리 9616님 문자 하나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원님? 네, 9616님께서 무빙온 들으면서 이 작은 상처들이 대체 언제쯤 내 자랑이 될까 이 부분에서 너무 울컥했어요. 이 파트를 맡은 릴리의 보컬도 예술이었고요. 오, 소울 언니. 아, 이 파트, 아, 이 가사는 아마 소울 베이 파트. 맞아요. 맞아요. 그 전이 릴리 언니. 맞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멤버들이 같이 이어서 부르고 부르면 감정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울컥하는 거 뭔지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파트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스추리 마냥. 오! 안 되겠다. 빨리 콘서트 하셔야겠어요. 이 곡을 넣어서 빨리 부르셔야겠네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또 우리 조영재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조영재님께서 수록곡은 처음 듣는데 수록곡도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볼게요. 엔믹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6557님 문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멤버들이 좋아하는 최애 수록곡에 최애 파트 한 소절씩만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 있다면 다 안 부르셔도 되고 혹시 좋아요. 저는 Moving On 좋아합니다. 아! Moving On. 아아 There's nothing at all that makes me feel small 이 하루에 실망해도 life is going on 아, 그 life is 넘어갈 때 그 약간 뒤 약간 life 이거 뭐 life 누구를 홀리시려고 지금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의 최애곡을 한번 부르고 싶다 하시는 멤버분 저요. 네. 네. 저도 무빙을 너무 좋아하지만 시커 랩을 한번 let's go. 처음으로 라이브를 해보는데요. 좋아요. 평균 앞에 running on the floor What you waiting on? 비춰질 시간이 let it go 내 심장은 그럼 지칠 줄 모르지 How it goes 무한대 깨뜨렴 I'm trying 만한 사람 No 충격에 present Pull up with the reds 와우 진짜 어쩜 이렇게 약간 쫄깃쫄깃할까? 쫄깃 너무 쫄깃쫄깃해 감사합니다 또디 한 번씩 하실까요? 제 최애 수록곡은 빅빛인데요. 아까 그런 것 같았어요. 앤디스님이 아까 완전 좋아하는 파트로 가셨던 그 부분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땀 다리람 다리람 심장 소린 드럼 다리람 다리람 뜨거워진 포즈 다리람 다리람 be my rock and roll 감사합니다. 아 베이스 목소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음색이 네, 약간 허스키함이 약간 한 스포이드 약간 방울 살짝 섞였어요. 근데 약간 그 물을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약간 퍼지잖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약간 허스키함이 표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또 한
번씩 팬분들이 약간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Realize I'm Bodygo를 좋아요. 근데 후렴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뭐였지? 아, 오케이. Do what I want 날 막는 허들 전부 back back it up 더 높게 뛰어 올라 can't stop me now. Oh yeah. 좋습니다. 아니 서리씨도 힘이 되게 좋고 음역대 연결도 너무 좋고 진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놀라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또 기우의 수록곡은 Love is Lonely인데 후렴 부분 네, 처음 불러보겠습니다. 네. 와. 짧게 소개돼요. 괜찮아요. We tell on our hopeless romantic but I'm happy it's true. Cause love is so lonely, love is so lonely without you. Yeah.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어쿠스틱한 그런 거 부르셔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방금 이 음색이면. 감사합니다. 인정 인정. 진짜.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트리, 릴리씨. 네, 그러면 저도 빅핏이 제 최애여서 빅핏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오 커져가는 분명 오오 가벼워진 gravity Let go just push your mind 릴리씨는 약간 목이 안 풀린 적이 있나요? 24시간 중에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삑살이 난 걸 단 한 번도 본 거 진짜 한 번도 단 한 번도 연습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습생 때부터? 네. 타고난 거 같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목이 항상 타고나면 그럴까죠.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삼구살님께서 완디와 릴리의 짠득한 영어 발음으로 팝송 뛰어 보고 싶어요. 아무 노래나 좋으니까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방금 릴리님이 이제 24시간 목이 풀어져 있는 분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부담이 되네요. 그러면 어떤 곡을 한번 이렇게 써져 있는 그때 러버 하면 어떡해요? 러버 좋아요. 와 진짜 이 레전드 곡을 레전드를 직접 들을 수 있다니 한번 먼저 시작을 그냥 하시면 제가 중간에 같이 부를까요? 우와 근데 제가 저도 떨려요. 근데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아니 같이 부를 수 있다니 어떡해 너무 영광이에요. 음을 잡고 아무렇게나 해주시면 제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떨린다. 저도 떨려요. 난 왜 떨리지? 알겠습니다. Yeah. And finally you put me first Baby it's you You're the one I love You're the one I need You're the only one I see Come on baby it's you You're the one that gives you all You're the one I can always call When I need you make everything stop Finally you put my love on top yeah. 아닙니다. 저도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그 심장 소리 이 빗을 한번 들어봤어야 되는데 너무 떨렸네요. 네. 잘하세요. 그게 뚫렸다. 아닙니다. 네. 우리 린21님께서 우와라고 미쳤다. 우와밖에 정말 우와 미쳤다. 정말 떨렸습니다. 네. 또 우리 4212님의 문자로 우리 베이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유행의 선도주자 엔믹스가 빠져있는 요즘 밈이 궁금합니다. 요새 엔믹스 사이에 유행인 거 있나요? 오오 저희가 뭐 엔믹스 사이에서 유행 중인 거는 뭐 파칭이나 쾌감 쾌감 정도? 팝 뭐야? 파칭 파칭, 파칭. 이게 뭐 너무 상큼하시다. 죄송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입고 와서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입고 왔다 너무 부끄럽지만 파칭이 뭐야? 약간 깜빡 이런 건가? 막내 규진이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실수했다?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통했을 때? 통했을 때? 통했을 때? 통했을 때나 여러 가지로 쓰여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머쓱할 때 파칭 해도 되고 약간 뭔가 통했을 때 파칭! 파칭! 뭔가 이게 찌릿 통했다. 파칭! 저도 한번 써야겠네요. 좋아요.
또 아까 하나가 또 뭐라고 했었죠? 쾌감 진짜 쾌감 이렇게 할 때 쾌감 너무 좋다. 쾌감 네 그거 아 오늘 진짜 쾌감 맞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유행어 못 쓰는 사람이 억지로 쓰려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이거는 릴리 언니가 만든 맞아요 밈입니다. 제가 한번 두 개 다 써보도록 할게요.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든 써보려고 약간 발악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저희끼리 웬디 선배님이 써주시다니 쾌감 그리고 파칭! 써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둘이 5612님께서 영스 버전 별별별 챌린지 보고 싶어요. 해주실 거죠? 라고 보내셨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의 혹시 별별별 챌린지 같은 거 있으시면은 혹시 영스만을 위해서 한번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보실 수가 있나요? 전 좋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마치고 촬영을 해서 영스 공식 인별그램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확인해 주시고요. 또 우리 7775님 문자나만 서윤씨께서 읽어주세요. 네. 7775님께서 10월 4, 5, 6일 엠믹스 팬콘을 하는데 엠믹스 노래 들을 생각에 벌써 기대 중이에요. 제 첫 콘서트가 엠믹스 콘서트라서 더 뜻깊어요. 얼마나 울컥할까. 어서 오세요. 진짜 잘해드려야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어떠세요? 너무 떨려요. 떨려요. 작년에 첫 팬콘 했을 때 진짜 저희도 많이 막 울었고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행복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걸 느낄 생각하니까 기대되고 진짜 더 맞아요. 많이 준비해 가고 싶은 마음. 네. 처음에 해봤으니까 네. 그 경험을 토대로. 네. 네. 맞아요. 근데 뭔가 팬분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진짜 너무 소중해요. 좋죠. 네. 맞아요, 진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다 합쳐서 그죠. 네. 다 우리 팬분들이라는 네. 맞아, 게 맞아. 너무 맞아. 약간 안정감? 맞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뭘 해도 맞아. 올해도 좋아해 주고. 맞아. 너무 좋으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10월 4, 5, 6. 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센 웬일이야? 엠믹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설렘을 담은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우리 함께하는 여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 우리만 아는 앞으로 매일 저녁 만나요. 사랑을 선물할게요. 우리 함께 나누어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엠믹스와 함께한 영센 웬디야.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정말 웬디 선배님과 함께하는 영스 처음이었는데 네. 처음 같지 않은 이런 편안함. 맞아요. 다 선배님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별별별과 저희 수록곡까지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웬디 선배님과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선배님의 라이브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황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웬디 선배님과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따뜻하게 잘 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컨텐츠도 많이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재밌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너무 상큼하시고 감사합니다. 저 정말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영스트리트 나와서 웬디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의 수록곡들과 타이틀곡 이렇게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도 오늘 웬디 선배님과 이렇게 대화해본 게 처음인데 그쵸. 처음 같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편안한 시간이어서 다행이다. 너무 감사했고요. 수록곡이랑 타이틀곡 이렇게 엔서분들, 청취자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저는 레드벨벳 선배님이랑 웬디 선배님 큰 팬인데 이렇게 나와서 만나볼 수 있고 같이 노래도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편하게 호스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처음 같지 않았던 느낌 우리 엠믹스 분들이 다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저희는 우리 별별별 활동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요 별별별 노래 들려드리면서 또 엠믹스 분들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맥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엠믹스 분들 활동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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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